일단 앰비언트 메뉴 코딩하고 있어요. 이게 이 차가 아예 앰비언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거가 됩니다. 예, 둘 다 핀 심었으니까요. 조립해서 오늘은 앰비언트 밝기 조절, 그 다음에 색상 정상적으로 되는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잭 빠진 거 없는지, 창문은 잘 되는지, 도어라, 혹시나 뭐 안 낀 거 있는지 한 번씩, 스피커 다 꼈죠? 도어 덮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도어 조립했죠. 송풍구 뺐죠. 오디오 내일 싱크 밀림, 음성 지연 없는, 이 오디오는 억스 코딩이 안 되거든요. 엔트리. 그래서 싱크 밀림 방지 앰프하고 12.3인치, 그다음에 가로 몰딩, 그다음에 송풍구, 이렇게, 그다음에 센터패시아 아예 앰비언트 바가 없어요. 바 심어 볼게요. 벤츠 W205 앰비언트 없는 모델 송풍구 가로몰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원래 앰비언트 없죠. 바 심어서 앰비언트까지 깔끔하게 작업했고요. 12.3인치 싱크 밀림 음성 지연 방지 별도 앰프 시공해서 작업 마무리하고 있어요. 전체 세팅하고 정말로 싱크가 안 밀리는지. 이 오디오는 억스 코딩이 안 돼요. 7인치 앰비언트 없는 모델 이 차량이죠. 이렇게 앰비언트 아예 없는 모델 순정으로. 이 차는 앰비언트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뉴도 코딩했고요. 색상, 밝기 다 연동됩니다. 앰비언트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어제 밤에 축구 보면서 작업을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됐죠. 어저께 이쪽 도어 배선 커넥터 핀 연결하는 방법도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유튜브나 블로그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있어요. 구글링 해도. 이거는 W205 도어 배선 커넥터에 핀 심는 방법은 별도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작업은 너무 잘 나왔고요. 이제 세팅도 다 됐고 GPS도 필러 안에다가 깔끔하게 고정했습니다. 다시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나머지 세팅하고 마지막 촬영할게요. 지금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네비, 티맵 설치,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것들 업그레이드까지 완료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워낙 뭐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열었고요. 유튜브를 같이 써볼게요. 보통 제일 많이 쓰시니까요. 박스 두 개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좌우로 아이콘이 보입니다. 핸드폰처럼. 그러면
먼저 사용할 아이콘을 여기를 누르면 이게 커지는 거고요. 아이콘을 누릅니다. 왼쪽으로 분할. 그럼 한쪽이 찼고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반반이 됩니다. 벤츠 W205 앰비언트 없는 옵션 차량에 앰비언트 안정적인 영상 녹화를 위해 주기적인 포맷을 권장합니다. 메뉴를 코딩했어요. 색상, 밝기 이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도 불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원래 앰비언트 바가 없던 차량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12.3인치의 모니터도 교체했고요. 싱크 밀림 방지. 이 오디오가 억스 코딩이 안 돼요. 어저께 잠깐 찍어봤는데 다시 한번 네, 싱크 맞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To become a hero. Breaking into places and stealing stuff. You're different. And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shot at redemption. Do you? Absolutely. My days of breaking into places and stealing stuff are over. What do you want me to do? 네. 정확히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코리아 내비게이션 공식 AS 지정점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Now, the suit has power.